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 TV의 플랜닝스입니다. 이번 매듭은 토트라인 히치입니다. 토트는 영어로 팽팽하다는 뜻입니다. 토트라인 히치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캠핑 시에 타프를 고정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굵은 줄로 해보겠습니다. 토끼가 나무를 넘어 한 바퀴 돌고 두 줄 사이로 나옵니다. 토끼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깁니다. 똑같이 한 번 더 돌아 나옵니다. 줄과 줄 사이로 나와야 합니다. 토끼가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 줄과 줄 사이로 들어갑니다. 오른손으로 매듭 뭉치를 잡고 왼손과 오른손을 당겨주면 줄이 팽팽해집니다. 매듭 뭉치를 왼쪽으로 밀면 줄이 느슨해지고 왼손으로 나무를 잡고 오른손으로 매듭 뭉치를 잡아 오른쪽으로 당기면 줄이 팽팽해집니다. 토트라인 히치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끼가 나무를 넘어 한 바퀴 돌고 두 줄 사이로 나옵니다. 토끼를 오른쪽으로 당겨줍니다. 똑같이 한 번 더 돌아 나옵니다. 줄과 줄 사이로 나와야 합니다. 토끼가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 줄과 줄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나중에 풀기 쉽도록 나비 매듭을 했습니다. 매듭을 오른쪽으로 당기면 줄이 팽팽해집니다. 텐션을 조정할 때는 매듭을 잡아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끼가 나무를 넘어 한 바퀴 돌고 두 줄 사이로 나옵니다. 똑같이 한 번 더 돌아 나옵니다. 토끼가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토끼가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 줄과 줄 사이로 들어갑니다. 풀기 쉽도록 나비 매듭을 했습니다. 매듭을 오른쪽으로 당기면 줄이 팽팽해집니다. 텐션을 조정할 때는 매듭을 잡아 움직입니다. 가는 줄로 해보겠습니다. 토끼가 나무를 넘어 한 바퀴 돌고 두 줄 사이로 나옵니다. 똑같이 한 번 더 돌아 나옵니다. 줄과 줄 사이로 나와야 합니다. 줄이 가지런하게 두 번 감겨 있습니다. 토끼가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 줄과 줄 사이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풀기 쉽도록 나비 매듭을 했습니다. 매듭을 오른쪽으로 당기면 줄이 팽팽해집니다. 텐션을 조정할 때는 매듭을 잡고 움직입니다.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토끼가 나무를 두 번 돌아 나옵니다. 줄이 가지런하게 두 번 감겨 있습니다. 토끼가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 줄과 줄 사이로 들어갑니다. 아무 줄이나 끈을 가지고 따라해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줄을 가지고 지금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오늘은 타프 매듭에 많이 사용되고 줄의 텐션을 유지시켜주는 토트라인 히치를 소개했습니다. 이상 토트라인 히치였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